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나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들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